오늘은 구원 받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죠. 특히 교회 나간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절에 나간 사람 나는 부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들은 나는 알라를 믿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 특히 교회 시대 구원받는 믿음을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떠한 선행과 종교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으로서 즉 은혜로만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 시대에 그것은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하면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은 그치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는 한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른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즉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이제 율법으로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율법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절을 그러나 성경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믿음이란 그냥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뭐 가시땅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믿는 것 아니면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고 이런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 분명하게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의해서 이 믿음이 후에 왔다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그러니까 율법과 이 믿음의 차이점을 여러분 볼 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믿음하고 즉 지금 우리 교회시대의 믿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은 율법 하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범죄자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 합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 그렇죠? 이 신약 믿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말한 거죠.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것을 고린도서의 성령 침례라 그러죠. 물 침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러면 그것도 행위 구원이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신약의 믿음은 여러분 아무 행함 없이 즉 여러분이
어떤 노력과 행함 없이 거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은혜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믿을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는 믿음은 구약 때 살았던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것이랑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은 구약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 에녹이 믿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플러스 그런 어떤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그게 나왔죠. 이 히브리서는 대화할 때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아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 행함이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대. 그 다음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받는 즉각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약에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행함으로 아셨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구약의 믿음. 그걸 여러분이 만약에 구별을 할 수 없다면은 교회 시대에 이 온전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거절하게 되고 아 예수도 믿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해야 되겠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인데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어떻게 자기 집안을 구원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즉 그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방주로 들어간 거지 그 집안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틀린 거예요. 그 바옥스 목사니 뭐 구원파 목사들이 다른 목사들도 그러죠.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하고 지금 교회 시대에 믿는 믿음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설교들을 하고 있다고. 물론 그 우리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아의 방주를 어떠한 모형적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는 그렇게 비유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 교리적으로는 노아의 방주를 짐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즉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행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그 정탐꾼들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했다. 창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그 즉시에서 여러분과 저처럼 영생을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즉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믿음은 분명하게 거기에 행위가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신약교회의 믿음은 구약의 믿음하고 틀린 것이에요. 지금의 믿음은 여러분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혼동하고 지옥 가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무익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길 간절히 바랍니다.